국민의힘 광주 지역 총선 후보들이 국민의힘 비례위 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국민의힘 광주 지역 총선 후보 6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대표는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라며 사사로이 친윤으로 낙인 찍어 비례대표 공천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한 이들은 광주를 배제한다면 단언컨대 앞으로 광주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의 미래 공관위는 당규대로 시스템 공천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